안녕하십니까, 패션튜브 석현입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자 입장에서 보고 온 남친하고픈 헤어스타일인데요. 오늘 콘텐츠에서는 여자들은 어떤 남자의 헤어스타일을 선호하는지, 그리고 어떤 스타일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.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죠. 안녕하세요, 전 뮤지컬 전공을 하고 있는 이효정이라고 합니다. 먼저 취향인 헤어스타일 먼저 알아보고, 그 다음에 취향인 아닌 헤어스타일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요. 선호하는 헤어스타일부터 바로 함께 보시죠. 공동 4위로 선택을 한 헤어스타일은 시스루 댄디컷인데요. 예전 댄디컷은 앞머리를 꽉 채워서 나타냈던 게 특징이었다면, 요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시스루 댄디컷은 이쪽에 무거운 머리를 옆으로 갈라내고 앞머리에 숱을 많이 쳐서 가볍게 층을 낸 헤어스타일이에요. 이 헤어스타일을 선정한 이유는 어떻게 돼?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댄디컷이 되게 유행 많이 했잖아. 그치, 우리 그 유정 선배. 근데 그 머리에서 약간 조금 무거움을 덜어내면서 그 답답함이 사라져서 그냥 되게 무난하게 어디든 다 어울리는 머리 같아. 학생한테 되게 어울릴 것 같은 느낌? 되게 귀여운 느낌? 약간 귀엽고 연하 느낌이 강하긴 하다. 되게 오빠 같은 느낌이라기보다는 되게 동생 같은 느낌? 두 번째 공동 4위, 리프펌입니다. 리프펌은 이동욱님 헤어로도 굉장히 유명한 스타일인데요. 요즘 한창 트렌드로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젠더리스죠. 예전에는 젠더리스 트렌드로 여성들이 주로 숏컷을 하면서 남녀의 경계를 허물었다면, 요즘에는 남자들이 오히려 긴 머리를 선택하면서 남녀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 헤어스타일은 어떤 점이 끌렸어? 뭔가 이걸 딱 보면 사실 섹시해 보여. 되게 섹시한 느낌이다. 그리고 뭔가 강할 거라는 느낌을 처음에 가진 것 같은데, 계속 보다 보니까 약간 부드러운 느낌도 있고 보호 본능이 좀 자극되는 머리인 것 같기도 해. 사실 처음에는 뭐야?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? 개성이 좀 강하니까. 그치. 왜냐면 이 젠더리스라는 게 사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. 이런 헤어스타일은 주로 어떤 직업에게 어울릴까? 직업? 이건 좀 직업 선정하기가 좀 어렵다. 아, 그래? 내 개인적인 취향인데? 취향? 이런 머리를 한 뭔가 전문직을 하고 있으면 진짜 너무 멋있을 것 같아. 너무 섹시할 것 같아. 섹시한 이미지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. 남성적인 섹시한, 그리고 이지적인, 좀 지성적인 섹시함. 근데 이거는 후자다. 맞아. 약간 그런 느낌을 하면 내 개인적인 취향으로 야, 만년필 이렇게 쓸 것 같고. 그냥 되게 뭔가 그런 클래식한 느낌으로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세 번째 스타일은 포마드를 선정했지. 포마드는 뭐 남자분들 다 아시다시피 포마드 젤을 발라서 이렇게 넘긴 헤어스타일을 뜻하잖아. 이런 헤어스타일은 주로 어떤 느낌이 들어? 되게 강해. 강해. 그 사람 자체 개성이 되게 강하고 본연의 그런 느낌이 확 나오는 느낌이야. 약간 남자한 느낌이. 남자한 느낌이 강한데 나는 이런 스타일의 머리를 되게 좋아해.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내린 머리를 선호하지 올린 머리 사실 잘 안 하잖아. 이런 헤어스타일을 하면 흔하지 않은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. 나 좀 관리를 했다. 이런 느낌. 여기서 중요한 건 맨날 이러고 다니면 안 돼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? 평상시에는 조금 내린 머리 하다가 차분하다가 갑자기 확 올려주면 이게 또 느낌이 다르다 이거지. 이게 또 안 보여주는 반전 매력이 있다. 갑자기 뭔가 격식 있는 자리라던가, 예를 들면 결혼식. 근데 결혼식에 이 머리는 사실 잘 어울리기 힘들기 때문에. 아니요, 되게 잘 어울리잖아. 아니, 되게 잘 사람이 포마드가 난 잘 어울리는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이 거의 없거든. 연예인으로만 봤어 사실. 맞아. 포마드가 실제로 그 사람 자체에 너무 잘 어울려서 저 사람은 진짜 포마드가 너무 잘 어울린다 이런 사람을 몰라 봤을 수도 있는데, 내가 관심이었을 수도 몰랐던 걸 수도 있는데. 하긴 이 머리가 진짜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. 난 연예인으로만 봤어. 하지만 어울리는 사람 실제로 봤을 땐 되게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다 이거지? 그럼 너무 멋있지? 그럼 나 당장 너무 좋아해요. 다음으로 취향 두 번째 순위로는 가일컷을 선정했잖아. 가일컷은 어떤 느낌이 들어서 두 번째로 선정하게 됐어? 사실 흔하게 보이진 않았는데 내 주변에. 근데 또 막상 찾으면 가끔 있는 스타일인 거. 그치. 이게 포마드보다는 덜 빡세면서 왜냐면 이게 절반은 가려주니까. 나는 이 헤어스타일을 되게 해보고 싶은 머리긴 한데 이게 내가 얼굴이 길어서 소화하기는 어려운 스타일이거든. 이런 헤어스타일 한 남성분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? 그래도 이 머리 스타일 자체가 되게 꾸민 느낌이 있어서. 그치. 왁스를 발랐다는 자체가 일단 남자는 꾸민 거야. 그래서 되게 뭐든 다 잘 어울릴 것 같고, 어떤 룩에든 잘 어울릴 것 같다. 어떤 옷에든 다 잘 어울릴 것 같고, 뭐 후드를 입어도 셔츠를 입어도. 그러니까 되게 이게 되게 좋은 건 뭔가를 편하게 캐주얼로 입으면 되게 귀여운 느낌이 나고, 되게 세팅해가지고 셋업으로 딱 받쳐 입으면 되게 섹시한 느낌이 나고. 약간 귀여움과 섹시함이 공존하는 그런 헤어스타일이거든. 그리고 이게 또 반반이야. 뭔가 섞여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. 쉽지 않네. 마지막 취향 제 첫 번째로는 에즈펌 스타일을 선정했잖아. 지금 제 헤어스타일이기도 하죠. 에즈펌을 선정한 이유는 어떻게 돼? 이 머리는 그냥 뭐든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.
그렇지 않아? 취향 호불호가 없는 그런 헤어스타일이다. 맞아. 그리고 오빠가 말했잖아. 이 머리가 손질하기가 되게 많이 편하다고 하더라고. 그치. 뭔가 이 머리로 그냥 싹 이렇게 나오면 집 앞에 나올 때도 이 머리로 그냥 사실 손질을 하지 않아도 싹 이렇게 되는 거잖아. 그치. 이렇게 딱 하고 그냥 여기만 살짝 가르면 끝이거든. 뭔가 난 좋아 이 머리가 개인적으로. 이게 바로 이유 없이 좋다. 맞아. 그리고 뭐든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사실 이 머리가. 그리고 뭔가 몰라 이동님이라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듬직해. 만약 연아가 이런 헤어스타일 해도 좋을 것 같아? 그래도 좋아. 사실 나이에 상관없이 이 머리는 뭔가 듬직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.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두루두루 어울릴 수 있는 헤어스타일이야 이거지? 대학생이나 그런 학생들이 하면 뭔가 조금 더 성숙한 느낌도 나고 뭔가 선배 느낌? 선배님. 2021년 유정 선배야. 맞아 그런 느낌이야. 이번엔 취향이 아닌 순위를 시작할 건데 구 댄디컷을 뽑았어. 뽑은 이유는 어떻게 될까? 사실 취향이 아니라기보다 나는 이 머리를 처음에 딱 보잖아? 그러면 너무 답답해. 이게 또 2017년, 2016년 그 감성에는 되게 멋졌잖아. 나도 그때 볼 때는 그치? 치민트 유정 선배 막 이런 느낌이 있었던 그런 헤어스타일이잖아. 요즘 근데 조금 바뀌었나 봐. 그치. 이게 확실히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. 예전에는 이런 머리를 하면 되게 대학 선배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엔 난 이런 머리를 하면 일단 내가 거울을 보면 되게 답답하더라고. 그냥 안 꾸민 것 같은 느낌. 오히려 신경 쓰지 않은 느낌? 그래서 뭔가 이런 머리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커튼을 쫙 쳐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오는 눈이 너무 싫어라기보다는 답답해 보여서 커튼을 쳐주고 싶다 정도. 머리를 이렇게 쫙 열어보고 싶다. 두 번째로 취향이 아닌 스타일은 아이비리그 컷을 선정했어. 작년에 이제 유아인 배우님이 이 헤어스타일 한 뒤로 남자들에게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는 헤어스타일이거든.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인가? 이 헤어스타일을 취향이 아닌 걸로 선정한 이유가 어떻게 될까? 개인적으로 난 되게 많이 봤어 이 머리를. 맞아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있어. 아니 그래서 많이 봤다기보다 내 옛날에 친구들이 군대에 갔다 오면 자동적으로 이 머리가 되어 있었어. 이게 관리를 잘 못하면 되게 까치집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. 그 생각 때문에 조금 그런 거지? 유아인님 멋있어. 이런 스타일보다는 좀 더 포마드로 정갈하게 넘긴 스타일을 선호한다는 거구나. 개인적인 취향입니다. 오케이. 마지막으로 여자들의 취향이 아닌 헤어스타일 제1위는 장발을 꼽았어요. 장발을 선택한 이유는 어떻게 될까? 내 주변에 알다시피 있잖아 한 명. 저희 주변에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머리를 항상 묶고 다녀요? 항상 언니라고 부르게 돼요. 남자가 아니라 조금 뭔가 그렇게 느껴지는? 근데 사실 원빈님이라면 달라. 외모 지상 중에 아니니까. 아니 그건 아닌데요. 난 단발 장발을 하면 내 개치로는 이성으로 안 느껴지더라고. 그 사람 자체는 멋있어. 그 사람은 멋있지. 내 취향은 아니다. 사실 배우가 해서 장발이 잘 어울리는 거지. 이 유명한 단발 억제 짤이 있잖아요. 이런 걸 보면 사실 쉽지 않은 헤어스타일인 것 같긴 해. 그러니까 되게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되게 멋들어지고 개성 있는 느낌은 강한데 약간 예술할 것 같은 사람 느낌 있잖아. 그래서 되게 어떤 사람을 보면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나에게 있어서 이성적인 감정은 조금 떨어진다. 약간 개성이 있고 보인다. 되게 저 옷 어디서 샀지? 이런 느낌. 저거 어두 괜찮은데? 나 이런 느낌이 더 들어줘. 네 이상으로 오늘은 여자 게스트를 모셔서 이제 3월이 돼서 어떤 헤어스타일을 고를지 망설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컨텐츠였으면 하는데요.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 끝.